민선 8기 이범석 청도시장이 대현 지하상가를 청년특화 지역으로 구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인 사업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8년까지 무상 사용권을 갖고 있는 대현 지하상가는 청도시의 남은 기간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도시는 그리 급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째 상가 공실률이 높아 원도심의 대표적인 몰락 상권으로 꼽히고 있는 대현 지하상가. 민선 8기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곳을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지하상가 활용 방안을 놓고 대내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소년과 청년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놀이 공간을 조성해보자는 의견이 가장 컸는데 예를 들어 이제 VR룸이나 뭐 체험을 하는 공간. 하지만 이처럼 몰락한 상권에 뭔가 해보겠다는 희망찬 분위기와 달리 현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2028년까지 무상사용권을 갖고 있는 대현 프리몰과 청주시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124개 점포 중 5개를 제외하고 모두 공실이 된 대현 지하상가 측은 조기 환수 시 남은 기간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청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하고 원만한 관계를 그동안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남은 기간을 일찍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라도 조금 그거에 대한 그 어떤 대가나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주시는 청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해야겠다는 막연한 구상뿐 구체적인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놓고 청년 정책 담당관과 지역개발과 두 부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지하상가를 조기 환수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자가 자진 포기하도록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나와야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조기 환수를 위해선 사용수익 허가 취소가 필요한데 공공용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제 대현 지하 상가를 청년 특화 지역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청년 정책 담당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 그 대현 지하 상가 관리부서인 우리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제 인수를 해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청년 특화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청주시가 사업 추진 부서를 일원화해 빠른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서로 관리권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부서가 틀려요. 그러다 보니 우선은 관리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관리권을 넘겨서 거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주시가 적절한 보상가를 지급할 때까지 9월부터 일시적 영업 중단을 선언한 대현 프리몰. 지하상가 운영권을 둘러싼 시와 대현 프리몰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사이 시민들은 불 꺼진 지하상가의 슬럼화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